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난 지 70년. 하지만 우리는 식민 지배의 흔적을 얼마나 지웠는가. 해방 이후 70년, 우리는 무더니도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 사이 나라를 팔고 동족을 배반한 행위는 망각 속에 묻혀갔다. 성공의 상징 타워 팰리스, 으리으리한 강남의 고급 아파트,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부촌의 고급 주택들. 뉴스타파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친일파 후손들이 사는 곳을 추적했다. 친일파 후손들이 그동안 역사적인 단죄 없이 재산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그 기득권을 가진 그 구세력들의 그 시스템이 일제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번복된 적이 없기 때문에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재판정에는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친일파 후손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헌 소송이 결정나는 날. 재판소 전 구성원들이 다 긴장을 합니다. 조금 더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죠. 친일 후손들의 이 낯뜨거운 소송은 4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판가름이 났다. 결과는 7-2 합헌 결정이었다. 국가의 친일 재산 귀속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친일 재산을 환수하는 문제는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또 민족 정계를 바로 세우고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 공식 출범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밝힌 포부는 남달랐다. 사실은 재산조사위원회 출범하면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와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재산을 알고 보니까 친일 재산이라 그러니 이 재산은 정당하게 축적한 재산이 아니니 내가 알아서 스스로 국가에 반납하겠습니다. 그런 후손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을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은 그저 희망으로 그쳤다. 후손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다. 이해 당사자들은 아주 그냥 아주 완강하게 저항을 했죠. 이해 당사자라면 이제 재산을 뺏기는 사람들이야. 친일파 후손들. 친일파 후손들이죠. 어떤 저항이었나요? 그게 이제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와서 이제 위원회의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거의 막 저주의 발언을 퍼붓기도 하고요. 두고 보자면 두고 보자는 식의 그런 너네도 언젠가는 청산 대상이 될 거다라는 뭐 그런 그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친일파 후손들은 무더기로 저항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소송 건수만 239건. 202명의 친일파 후손들이 각종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예,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군요. 그럼요, 안 받아들여. 선조의 친일 부역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들의 부 또한 매국의 대가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선대의 반민족 행위를 부정하고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에 반발하며 소송을 낸 사람들은 누굴까? 뉴스타파는 그들이 사는 곳을 확인했다.
친일 후손 가운데 상당수는 10억 원이 훌쩍 넘는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보통의 서민들이 평생을 노력해도 꿈꾸지 못할 고가의 집들도 적지 않았다. 아,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 이런 데 살면 그게 비싼데 사는데 그게 아니면 이런 데 오겠어요? 운전기사 대기실까지 딸린 아파트도 있었다. 대기실. 대기실. 기사 대기실. 기사 대기실? 네. 기사 대기실도 있어요? 있죠. 딴 데는 없는데 우리만 있어요. 이는 겉으로 드러난 재산일 뿐이지만 그들의 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친일 재산을 국가에 환수당했지만 사는 데 어려움은 전혀 없어 보인다. 이게 요 아래께 이제 그때 한옥이 굉장히 컸었어요. 아, 이 자한옥이었습니까? 네, 예. 그 큰 집에서 그랬는데 그때 네. 팔구선 정도 했지. 아, 원래 여기 사시다가? 네. 아, 이 동네는 좀 부자 동네죠? 아, 완전이죠. 굉장히 컸는데. 그리고 사실 이런 동네는 과거에는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들이 소송을 낸 이유를 직접 들을 수는 없었다. 여보세요? 반민특위 때는 사실 다 포기했었죠. 그 사람들이. 그렇죠. 나 이제 처벌받는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번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넘어가서 후손들 입장에서는 부끄러움이 사라진 게 아닌가. 명예는 뺏겨도 재산은 뺏길 수 없다. 재산만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후손들이 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수를 썼죠. 과연 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뉴스타파는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상규명위가 발표한 친일파 1,006명을 대상으로 그 후손들 소유의 주거지를 파악했다. 소송 자료와 판결문에 나온 친일파 후손의 주소지와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의 토지 지번을 찾아내 확인했다. 그 결과 친일 후손 가운데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었던 곳은 모두 475곳이었다. 서울 300건, 경기도 100건으로 수도권의 아파트와 주택,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친일 후손이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서울만 보면 300곳 중 130곳의 주택이 이른바 강남 3구에 있었다. 절반 가까운 수치다. 뉴스타파는 주택의 유형별로 소재지를 분석해봤다. 단독주택은 평창동, 한남동, 성북동 등 서울 강북에 있는 고급 주택 지역에 주로 분포했다. 이른바 서울 사대문 안의 전통적인 부촌에 모두 12곳의 저택이 확인됐다. 이곳에 폐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봤다. 상당수 건물과 대지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십억 원대의 고급 저택은 친일파 민영위 후손이 한때 소유했던 집이다. 민영위의 증손자는 이 저택을 1980년 아들에게 물려줬고 15년 뒤 다시 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리고 민영위의 재산 환수가 본격 진행되던 2008년 수십 년 동안 소유했던 집을 돌연 매각했다. 이 저택을 매각한 민영위 후손은 미국 시민권자였다. 친일파 후손 입장에서 보면은 비정상적으로 부를 축적했잖아요. 친일 행위의 대가로. 그러면 비정상적인 재산이잖아요.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의해서 축적된 재산은 계속 가지고 있으려 하면서도 그게 비정상적인 행위였다. 친일이었고 반민족 행위였다는 것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파트는 주로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에 있었다. 이곳에 아파트를 소유한 친일 후손은 144명이다. 강남이 개발되고 고급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친일 후손들의 주거 형태도 달라졌다. 강북 단독주택에서 강남 고급 아파트로 많이 이동한 것이다. 친일파 후손들이 그와 같이 잘 살고 좋은 지위에 그다음에 처한 것은 역사에 비춰봤을 때 개연성 높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기득권을 가진 그 구세력들의 그 시스템이 일제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번복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조사 대상 친일 후손 가운데 23명이 상가 등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곳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의 주인은 국립대 교수로 친일파 김석유의 증손자다. 김석유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고 3.1운동 때 군민을 단속하기도 했다. 이 건물은 역시 대학 교수였던 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다. 현재 이 건물의 시세는 4,50억 원을 호가한다. 새로운 상가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홍대 앞에 허름해 보이는 건물. 이 건물의 소유주는 친일파 방태영의 아들이다. 방태영은 조선총독부 선전기관지 매일신보의 편집장과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 이런 상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 옆에 있는 건데요. 최하 6천 이상은 달라겠죠. 최하. 6천이요? 네. 아니 전체 상가가요? 아니 평당. 아 평당 돼지, 6천? 돼지 평당. 130억이. 130억이요? 네. 시세 130억 원의 빌딩. 청산되지 않는 역사는 친일의 대가를 이 땅에 대를 이어 물려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아, 명확한 거는 친일파 후손들이 그동안 역사적인 단죄 없이 재산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상위, 상류 계층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이어졌다고 보는 게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팔아 부와 영화를 누렸던 친일파들. 그들은 사라졌지만 전국 곳곳엔 그들이 남긴 매국의 흔적이 생생하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43만 제곱미터. 시가 110억 원이 넘는 이 땅은 친일파 민상호가 소유하고 있다가 국가에 귀속됐다.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권세와 영화를 누렸던 친일파 민상호. 그에겐 큰 명예였던 중추원 참의가 여전히 묘비에 새겨져 있다. 민상호는 국권 침탈에 협력한 대가로 1911년 일제로부터 남작 자귀와 은사금 2만 5천 원을 받았다. 중추원 참의는 친일파, 고위급 친일파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나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이권 같은 경우는 오늘날 국회의원들보다 몇 배나 더 강력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재산조사 하다 보면 묘비를 많이 보는데 자랑스럽게 이렇게 그 일제시기 했던 그 벼슬, 중추원 참의 이런 거 아주 자랑스럽게 묘비에 다 적어 놓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중추원 참의가 뭔지를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뭔 하여튼 높은 벼슬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겠죠. 어쨌든 똑똑하고 뭐 잘났으니까 그때도 일제시기에도 관직에 오르고 혼했다. 그게 일제에 충성한 건지는 모르고. 오랫동안 민상호의 묘를 돌봐왔다는 마을 주민을 만났다. 지금 저희 지도로 지금 보고 있는
대통령도 뭐 같이 오고 막 그랬어요? 아니, 아니 차를 빌려가지고. 누구 차를 빌려가지고? 이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차를 빌려서? 그럼 차, 그 전에 찌차죠. 네. 그리고 이사 뭐 이제 그 빌려서 그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여기 타고 다니고. 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고. 그리고 한두 평도 아니고 여기저기 말이야 그 사람들 가지는 땅 여기저기 하면 여기도 뭐 몇십만 평, 뭐 공주, 안성 뭐 이런 데는 몇십만 평이 그러겠어요. 부도덕한 거 아니야. 이 땅이 2009년 국가에 환수된 이후에는 그의 후손들도 발길을 끊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 조선 최대 갑부였던 민형귀. 그 역시 이곳 경기도 용인 땅을 포함해 전국에 660만 제곱미터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민형귀는 일제로부터 자작 자귀와 은사금 5만 원을 받았다. 일본을 등에 업고 누린 부와 권세였고 민족을 배반한 대가였다. 한때 경기도 양평과 청평을 주름잡았던 친일파 이정노와 이능세 부자 또한 만만치 않다. 국권 침탈에 기여한 이정노는 일제로부터 남작 자귀를 받았고 아들 이능세가 귀족 자귀를 세습했다. 부자의 친일 행각은 마을에서도 유명했다. 그 당시에 뭐 소위 말하는 일제의 그 동조를 해갖고 같이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야.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잖아. 나쁜 짓을 한 거지. 그거 따지고 보면 그런 거야.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 칼로 찌르고 똑같은 놈들인 거야, 그게. 그렇잖아요. 친일파라는 게 그런 거야. 뭐 묘소나 뭐 이런 거 없어요? 묘소 있는데, 몇 개 있는데, 네. 그쪽에 있는 거는 파갔더라고. 아, 파갔어요? 네. 이제 국가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 어디인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저쪽은? 바로 여기 바로 위에 올라가면 있었는데 파갔죠. 없어. 산길로 20여 분 올라가자 땅이 국가에 귀속된 후 누군가 몰래 이장시켰다는 이능세 묘터가 나왔다. 친일파의 말로이지만 극히 드문 사례다. 나라를 팔아서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단절시킨 친일파들이 그 대가로 받은 땅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4억 3천만 제곱미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910년서부터 토지 조사가 이루어졌으니까 거의 100여 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토지 규모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체를, 윤곽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제가 논문에도 썼지만 한 1억만 평 이상 정도 되는 토지가 당시 친일파들이 소유했던 규모다라고. 당시 친일파가 소유했던 토지가 자그마치 4억 3천만 제곱미터. 현재 서울의 3분의 2에 해당하고 여의도의 약 150배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2006년부터 국가가 친일파 재산으로 조사한 것은 전국적으로 2,181만 제곱미터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국가로 귀속된 것은 절반 정도인 1,322만 제곱미터였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을 위해 쓰겠다며 매각된 것은 고작 135만 제곱미터였다. 4억 3천만 제곱미터나 되는 친일파 토지 가운데 고작 0.3%만 국가로 귀속돼 매각 처리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친일 반민족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친일 재산 추적과 국가 환수에 헌신했던 이들을 만났다. 처음에 제가 하면서는
몇조 원을 국가 기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했었습니다. 재산 뭐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고 보니까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재산조사위에서 활동을 이제 종료하고 나서 보니까 이한용 땅은 한 3,000평? 그 일반 시가로 얘기하면 한 1억 7천만 원 정도밖에 환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난다,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부가 멸실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친일파 후손들의 꼼수도 한몫했다. 재산을 찾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자의 후손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가계도인데요. 그 가계도 그런 일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재적 공부를 다 떼어서 그걸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 없어진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것도 봤어요. 호적 세탁도 하더라고요. 호적 세탁이라는 예, 거죠? 여기서 호적을 빼갔는데 저쪽에 등록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조상들과의 관계를 끊는 거죠. 그래서 친일파 후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족보를 봤더니 어느 특정한 친일파는 일정 시기에 족보에서 없어졌다가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족보에 등장합니다. 재산을 급하게 매각하거나 처분한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발견됐나요? 아주 위원회를 괴롭힌 사안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특별법이 만들어질 무렵에 그 포천에 있는 땅을 급매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규모 그 덩치는 꽤 큰 재산이었는데요. 100억 단위의 재산이었는데.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혜성 후손이 갖고 있는 스위스 그랜드, 지금 이제 호텔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도 아직도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익숙한데 그 호텔 같은 경우에도 재산 처분에서 마련한 그 땅에 세운 재산이거든요. 호텔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저 재산도 친일 재산이니까 국가에 귀속시키고 싶은데 법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60여 년이 흐르는 사이 알짜배기 땅은 이미 처분돼 버렸다.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했다. 하면 해보면 해볼수록 모든 재산 다 처분되고 나서 지금 그냥 빈급대기 좀 조사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왜 이걸 빨리 안 했느냐? 왜 이거를 우리 선배들이 해방되고 정부 수립하고 나서 바로 제대로 못 해가지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진짜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친일파 재산의 환수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말았다. 또 몇 번의 친일 청산의 기회가 좌절되면서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친일 후손들의 저항도 거셌다. 큰 중간에 큰 거래예요. 여기 딱 될 거예요. 거기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일찍 와서 그걸 수셔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010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났다. 친일 청산도 종료됐는가? 독일은 지금도 나치 전범들에 대한 추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의 친일 청산과 과거 극복 또한 이대로 끝내버릴 수는 없다. 저희 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에서 묵살을 했습니다. 아무런 이제 반응 보이지 않고 묵살을 했는데요. 저희가 4년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친일재산을 찾았다고 하지만은 혹시 찾지 못한 친일재산이 앞으로 나온다면 그 친일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친일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공론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시스템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문제가 아니라 아직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고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석적 성찰을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 같은 것들이 상설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조상을 제가 대신해서 고통받았던 분들이 위로가 되는다면은 그 역사 민족한테 사죄를 한다.